이 시각적 효과로 몰입감을 주는 게 미디어 아트의 큰 장점인데요. 한 작가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처럼 보여주는 등 이야기를 담은 미디어 아트가 각광받고 있어서 최은정 기자가 담아왔습니다. 몽환적인 음악과 함께 푸른 빛으로 가득 찬 전시장. 바닥 면적 800제곱미터에 높이 6미터의 스크린에서 여행을 주제로 한 8개 테마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. 관객들은 동선에 따를 필요 없이 앉거나 서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감상합니다. 또 다른 시간, 반 고흐의 자화상을 시작으로 해바라기, 별이 빛나는 밤 등 주요 작품들과 함께 작가의 인생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벽면뿐 아니라 바닥까지 공간 전체를 캔버스로 꾸며 몰입감을 더하고 자막을 추가해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구성했습니다. 반 고흐의 인생 10년을 압축해서 선을 보이고 싶었고요. 40분 동안 저희가 기승전결 스토리를 전달하면 관람객들께서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. 아름다운 빛을 내며 움직이는 남극의 빙하. 하지만 곧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빙하가 녹아내립니다. 10년 전 남극 운석 탐석단 대원들의 피복을 지원하며 개발된 한 패션 브랜드의 상품 철학을 담았습니다. 남극이라는 미지의 공간과 그 다가오는 기후변화를 좀 더 가깝고 몰입감 있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. 미디어 아트가 다양한 스토리를 담은 전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최윤정입니다.